자, 첫 번째 장소를 지금 찾았는데 네. 이제 경상북도의 유명한 명산인 청량산으로 갈 겁니다. 네. 그곳에 두 인물이 있습니다. 청량산에만? 청량산에 있습니다. 2절, 3절에 나와 있는 인물 둘이 거기 다 있어요. 네네. 그리고 그곳을 거쳐가지고 1시 반까지 하늘다리 앞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네. 1시 반까지. 1시 30분까지. 자, 이제 청량산에서 만날 또 다른 두 명의 위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봉화에서의 역사 탐방, 이제 청량산으로 향합니다. 예! Are you ready? Yes! 와, 저팔계! 넌 이제부터 저팔계야. 아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청량정사. 우리가 아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어디야? 입석, 입석. 아, 저기 입석. 어, 거기 봐봐, 주도 코스. 입석에서 올라가서 청량정사. 보세요, 일단 청량정사까지 가자. 어, 그래. 출발. 가자, 김이구. 아빠, 우리가 이 끝 꼭대기까지 갈 거야? 아빠는 준이랑 언제 산에 한번 이렇게 가보나 했더니 오늘 가네. 아, 기분 좋다. 중간에 포기해도 돼, 이거? 안 돼. 포기 안 할 거야. 너 포기 안 할 거야? 응. 좋아, 절대 포기 없어. 아. 어, 우리 가정엔 포기란 없다. 우리 가정은 청량성 중은 어디지? 형들, 이거 좋아. 청량정사. 청량정사가 어디지? 자, 오늘 아빠한테 안 안기고 혼자 갈 수 있을까? 당연하지. 힘들지는 하지만 아빠한테 안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 아이고. 아빠가 힘들까 봐. 아이고, 다 컸네, 어르자. 이제 여기에서 점프도 할 수 있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나 그렇게 할 수 있어. 어이야. 여기 찍혔어 여기? 봐봐. 봐봐. 그러니까 산에서 이렇게 점프하면 돼야 안 돼요? 아니, 괜찮아. 응? 자. 출하는지 좀 봐봐요. 여기 아파. 자, 의사 선생님이야. 자, 선생님 볼 거야. 여기네. 아이고, 괜찮다. 여기 아파. 마시. 빨리. 아빠. 내가. 어째 이거 아픈 거 아니야. 시원한 거. 어, 하지 마. 형도 한번 해볼까? 형도 한번 해볼까? 오, 봐. 오, 한 번에 더 차고. 오, 너무 시원해. 안 할 거야. 하지 마. 팔개야. 약을 구했어. 이거 빨리 먹여. 빨리 먹여. 맞아, 그 약이다. 약이야. 안 먹어. 꾸꾸라진 거 나 알아. 이걸 먹으라고, 야, 꾸꾸라 먹으라고, 그냥. 안 먹을 거야. 힘들다 그랬다, 진짜, 에너지. 아, 진짜. 한 개야. 에너지 먹어. 나도 하나 먹어야지. 너도 먹어야지, 당연히. 안 먹는 게 말이 안 되지, 니가. 누가 이거 말해봐. 끝났어. 응? 응?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애들이 소화가 됐네. 뭐 좀 이게 네가 꼈지. 팔개 네가 꼈지. 어디 이거 앞으로 가자. 이제 날씬해 지겠다 나. 그래? 산에 많이 걸었잖아. 그렇지, 날씬해. 완전 날씬해지겠다 이게. 오빠 저 살 좀 빼면 좋겠어. 좀 빼면 좋겠어? 어. 수아야. 네. 지아가 너 살 조금 뺐으면 좋겠다는데 어떡하지?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지금 살 빼. 아빠, 조금은 괜찮아졌지? 아. 청량사, 저기가. 조금만 더 가면 되네. 청량사. 그치요. 자, 청량정사에 와서 보라 그랬지?
우리나라 대표 학자이자 선비 정승으로 지폐에 그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지폐? 찾았다. 나타났다, 청량정사. 준수야! 퇴계 이왕 아니야? 퇴계 이왕인 것 같아? 지폐에 그려져 있고. 우리나라 대표 학자이자 잘 봐봐, 신비정승인가? 선비정승. 선비정승으로 지폐에 그려져 있는 인물. 티게이야. 아, 1832년에 태계 유양 선생님. 자, 아까 이율곡이라고 하셨죠? 아, 태계 유양 선생님이요. 걸리 받겠습니다. 하나씩. 동화에서 찾은 두 번째 위인은 태계 이황. 맞추면 여기는 다 하나씩 받아가는 거야. 가자. 불러와봐. 일본군의 방화로 소실되었던 것을. 나쁜 놈들. 자 이제 가자. 가자. 이리 와봐. 이거 읽어봐. 지아랑 지욱 이거 읽어봐. 누나. 자 여기 또 니네가 읽어봐. 영화봉 과금탑봉 사이의 계곡에 자라 잡은 청량 정사는 태계 유황. 역시. 가자 가자 가자. 성녀사 성자. 예, 나 하나요. 어휴, 지아 잘했어요. 안 추워? 역시 넌 건강해. 천천히 가주라, 천천히. 야, 가. 오, 역전했다. 천천히 뛰면 안 돼. 아빠 먼저. 준수야, 같이 가. 1등 할 거야, 나. 네가 1등이야, 지금 고마워, 천천히 가. 나 역전할 거야. 다 했어. 너 저게 답이 뭐라 그랬어? 응? 태계 이황. 태계 이황 선생님 언제 사셨다? 언제 태어났어? 1970년? 1501년. 아빠 나 아빠 나 뚱뚱해 아직도? 어? 아직도 뚱뚱해? 아직도 뚱뚱하지. 아, 산에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뚱뚱 못하지? 계속 산에 올라가야 안 뚱뚱해져. 오늘은 산 열심히 올라가니까 이제 뚱뚱이 안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조금씩 빠지고 있어. 아빠 안고 올라갈까 여기? 준수야. 예. 근데 애들 언제 와? 아. 어? 한참 있다 올걸? 깜짝이야. 에이. 땀 난다 여기. 아, 거북이들이야, 다 거북이들. 아주 거북이들이야? 응. 아, 어떡하냐, 거북이들. 조그만 놈이 아주 잘 올라간다, 너, 그게. 오진아, 따라온다! 빨리 가자, 따라온다. 너 앞에 거 붙여야겠어? 준수야, 천천히 가. 아, 준아, 좀 쉬었다 가자. 준아, 이리 와. 이리 와. 응. 아, 이리 와. 계속 가고 싶다. 이리 와. 앉아. 아, 나 가고 싶어, 빨리. 좀 쉬었다 가요. 천천히. 아, 나 가고 싶어. 준아, 준아, 아빠랑. 아빠랑. 물 먹고 이리 와. 날 저물겠어요. 빨리 가요. 민구 왜 빨리 가고 싶은 거야, 지금? 빨리 답 맞히고 싶어요. 어? 빨리 답도 뭐, 답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민구가 거기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야. 청량정사에서 퇴계 이황 선생님에 대해서 알고 가야지 답이 퇴계 이황만 알고 가면 무슨 소용 있어? 산 내려가면 다 까먹지. 가자. 알았지? 응. 가자.
비누야 이거 맞춰봐. 어? 어떤 거? 이거 뭔지 맞춰봐. 윤호 아는 거야 이거. 해골에.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을. 어? 나 아까 그거 들었어. 마시고. 아름다운 이 땅의 금속왕산에 혹시 가자. 아니야 2절 말 못 자른 김유신 동해 무부와 원우대사. 아 원우대사다 원우대사. 오. 원우대사 해골물 맞지? 자 다섯 번. 어. 또 우리가 썩은 물을 마시는 건 아니지? 마셔야지. 왜? 우리가 죽어? 아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지. 해골에 담겨 있는 썩은 물을 먹고. 우리가? 응, 그건데 아빠들은 안 먹고 애기들만 먹는 거래. 그러니까 원효대사가 목이 너무 말랐던 거야. 그래갖고 물을 너무 맛있게 딱 마셨어. 근데 그 다음날에 일어나서 딱 보니까 해골바가지에 들어있는 썩은 물이었던 거야. 그래서 원효대사가 뭐라 그랬냐면 아 사람 하는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구나.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들을 썩은 물을 마시게 하는 거야. 아니 아빠가 지금 그 원효대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잖아. 원효대사가 한 말에 대해서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원효대사가 목이 너무 말랐던 거야. 어 그래서 지금 어린이들만 그 썩은 물을 마셔야 하는 거야? 안 마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 너 아빠가 뭐라 그랬어? 계속 설명해줬잖아. 그 왜 원효대사가 왜 썩은 물을 먹고 왜 그랬는지 아빠가. 그래도 원효대사가 그 썩은 물을 먹었는데 죽지 않았어? 안 죽었어. 그럼 안 죽. 우리도 안 죽어. 아 됐다. 그냥 썩은 물 마셔라. 너는 안 되겠다. 아 왜? 근데 왜 땡땡굴은 안 나오는 거야? 어? 왜 가다 보면 나오겠지? 땡땡거려서 땡땡. 누가 저기 무슨 봉이라고 써 있다. 어디? 저기 뭐 비석 같은 거 세워져 있는데 가보자. 응. 야, 우와. 이게 그 길 아니야? 우와, 820m 탁필봉. 오빠 탁필봉이라는 위인 있어? 탁필? 탁필. 탁필이라는 사람이 있나? 탁필은 없어. 탁필봉. 오씨. 야! 잠깐만 쉬었다 가자! 한잔해. 야, 산에 와보니까 한 잔씩 하는 거야. 좀 마셔. 시원하지? 아빠도 한 잔 줘. 산에 와서 이렇게 하나씩 하는 거 자. 야, 나만 보는 게 어딨어. 사실 오늘 마지막 의인의 흔적이 있는 곳은 저 뒤편 산길을 지나 산을 오르다 보면 나타나는 바로 이곳 원효굴입니다. 원효 대사님이 수도하셨다는 이 동굴을 다들 그냥 지나칠 것 같네요. 준아! 아빠 부른다, 준아. 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보래. 아빠 왜? 지금 어. 아직도 한참 남았대. 근데 여기서부터 더 길이 험하대. 응. 그래서 아빠는 여기서 그냥 그만둘라고. 그냥 가고 싶어. 너무 힘들어서 안 돼. 갈래. 지금. 갈래. 어? 갈래. 난 가고 싶어 그래도. 자 우리는 여기 있다가 준수 내려오면 기다렸다 가자. 싫어. 어? 싫어. 난 갈 거야. 지금 너 혼자 이거 어떻게 해? 아 그래도 가고 싶어. 응? 나 갈 거야. 쉬다 가고 하면 되잖아.
그래 올라가서 정상을 보자. 어? 우리가 1등 가자. 알겠지? 우리 둘이 1등 하자, 준이 형. 응? 하늘다리? 와, 이거 어떻게 가, 저리 또? 어? 어디? 예, 수고하셨죠. 올라봤어요. 고맙습니다. 훨씬 잘생겼다. 내일 아빠보다 아들이 낫다네. 그래? 네가 등산하는 것도 보니까 아빠보다 낫다. 아니야. 민구가 안 돼. 좀 쉬어. 난 뭐 이제 겨우 21%야. 이제 겨우 21% 에너지? 어? 이 삼촌 보이지? 이 삼촌 지금 90% 에너지 고갈됐어. 내가 봤을 때 이 삼촌은 곧 굴러 내려갈 거야. 어? 너 도와줘야 돼. 어? 하늘나리. 하늘나리 나와. 빨리 빨리. 와, 우리가 제일 먼저 온 거야?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그 위를 걷는다. 와, 멋있다, 민우진아. 응. 아, 길 때문에 왔네, 아빠가. 여기 어디면 대체 얼만큼 가야 되냐? 우리 떨어지겠다. 어디 것 같아? 떨어지고 싶었어. 무서워? 무서워. 우와, 시원하다. 시원하다, 그지? 와, 근데 여기 절벽 봐봐, 절벽. 멋있지? 나 떨어질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응. 이거 올라가서 볼래? 응. 으이씨! 어때? 봐봐. 좋아. 우와. 야, 정상에서 먹는 김밥 맛이 이런 거구나. 어? 야, 짠 한번 했어야 돼. 짠. 나 살면서 이렇게 높은 산 처음 왔어. 아,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야, 너 배 안고 계단 올라온 거야? 어? 대박이다, 대박. 김수정아, 우리가 네. 우리 둘이 첫 번째야. 힘들지, 민구가? 수고했어, 수고했어. 앉아. 힘내. 그렇지. 만설 지팡이. 오케이. 오, 잘한다. 자. 나 아직도 뚱뚱 뭐야? 응. 어떤 날씨는 뭐래? 응? 언제 날씨는 뭐래? 아주 멀었어. 완전 많이? 응. 어서 오세요. 어여 와. 두 개 찾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어. 근데 한 개밖에 없더라고. 모두들 오셨네요. 아야, 박수 한번. 이 다리가 굉장히 유명한 다리예요. 그러니까요. 청량산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가장 긴 다리입니다. 예. 가장 긴 산악현수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원효구를 가신 분 있나요? 못 갔어요. 아유. 원효대사가 보안해서 해골물 드신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원효대사가 그곳에서 이제 수도를 했어요. 수도. 예.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자랑스러우니까 박수 치고 마무리를 좀. 아, 박수! 산 정상까지 포기 없이 함께한 아빠와 아이들. 손 한번 흔들어, 헬기. 우!
이야기야. 손 한번 흔들어. 우후. 더 높이. 더 멀리. 더 가까이. 여행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아빠와 아이들. 역사의 마을 봉화에서 만든 둘만의 이야기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아이들의 일기장 안에 그대로 담기겠죠.